사람이 탈수 있는 드론과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제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세대 교통수단의 안전성과 기술 인증 등을 담당하는 미래 항공기술센터가 원주시에 들어서는데요. 네,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기업 유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버튼을 누르자 폭죽이 터집니다. 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원주 구론 일반산업단지에 울려 퍼진 폭죽 소리는 미래항공기술센터 건립을 알리고 있습니다. 미래항공기술센터는 우리나라 최초로 중대형급 드론과 도심 항공교통 시험평가센터로 국비 105억 원등 2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또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사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원주시가 선정되면서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미래항공기술센터는 비행 안전을 위한 시험평가와 인증, 기술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과 강릉 원주대가 공동 연구개발 기관으로도 참여합니다. 중대형 드론, 그리고 요즘에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이제 에어택시라든지, 에어택시라고 부르는 UAM, 나아가서 AAM까지 전기체 단위에서 시험할 수 있는 시험평가 시설이 되겠고요. 미래항공기술센터 착공은 원주시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부론 일반산업단지에 처음으로 착공되는 기관으로 반도체 산업과 함께 차세대 기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미래항공기술센터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항공기술을 앞서가는 그러한 석학들이 많이 모일 겁니다. 저희 원주시가 많이 관심 가지고 지원할 것이고, 강원자치도도 반도체 산업과 함께 기술 집약적 기관 유치는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에 유해한 기업 유치가 아닌 차세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같이 하고 있는 목표는 테스트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드론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겁니다. 첫 단추는 참잘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미래항공기술센터가 들어서면서 관련 기관과 기업들의 유치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돼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차별화된 지방 시대를 열수 있을 것으로 원주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광상입니다.